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특히 저하고는 훨씬 더 큰 차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한번 두 자전거를 보시면 똑같은 로드바이크지만 이 C튜브의 이런 각도를 봐주시면 무게축이 이 안장축이 얘와 얘 중에 어느 자전거가 더 뒤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얘는 밀게 설계한 자전거예요. 얘는 누르게 설계한 자전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전거가 미는 자전거인지 누르는 자전거인지 당기는 자전거인지 알아야 해. 당기는 자전거로 페달을 밀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안 돼요. 된다 하더라도 그건 피지컬이 매우 뛰어나야 해. 발목의 가동 범위가 좋아야 할 것이고 햄스트링 유연성도 굉장히 좋아야 할 필요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장비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기능을 향상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단순히 우리가 페달링을 얘기하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시티브 엔드 각도, 이 각도가 페달링 타이밍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는 C포스트. C포스트가 지금 얘는 이렇게 뒤로 꺾여 있잖아요. 얘는 지금 15mm 셋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쟤는 그냥 일자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얘는 체중을 뒤쪽에다 남긴 자전거인데 C포스트를 뒤쪽으로 해서 완전히 밀 수 있게끔 설계를 한 자전거죠. 그에 보면 얘는 조금 더 앞쪽에 가서 누르거나 당기는 페달링을 강제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핸들바 요 구간의 리치라고 이야기하는데 핸들바 리치가 멀면 멀수록 체중은 레버를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더 앞쪽으로 갈 것이고 리치가 짧으면 더 뒤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전거의 구성 요소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구성 요소를 내가 원하는 라이딩 방향에 맞춰서 세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전거를 구매할 때 내 몸에 하나하나 맞춰서 구매하지 않고 완성차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자전거를 맞춰서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에 내 몸에 맞춰서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자전거들은 다 이렇게 일체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자전거들은 스템도 바꾸고 C포스트도 바꿔서 그나마 좀 내 체형에 맞출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 신형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구매에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로드바이크 설계 목적은 편하게 하는 키워드는 없습니다. 얘는 오로지 속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전거입니다. 미니벨로는 이렇게 밀게 설계 있어요. 세워놓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밀 수 있게 만든 자전거고요. 로드바이크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죠. 오로지 속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핸들바가 높으면 편할까요? 아니에요. 핸들바가 높을수록 로드바이크는 기대서 타야 돼요. 상체는. 그래서 핸들바가 높은 분들은 손저림, 어깨 무통증이 훨씬 더 심한 확률이 높아요. 몸에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네, 상체 힘이 안 빠져.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더가 로드바이크에 접근하는 것은 안전하게 통증 없이 적은 힘으로 빠르게 멀리 아까 그 목적에 부합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기준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저항을 줄이는 겁니다. 동기저항과 마찰저항. 그리고 관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컨대 페달링을 할 건데 발목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 페달링의 일관성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골프로 얘기하거나 골프나 테니스나 뭐 어떤 주요한 임팩트가 필요한 운동들은 일관성 있게 똑같은 곳에 맞으면 내가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달링을 하는데 페달링 임팩트가 계속 달라진다. 그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이 빠른 케이던스를 무거운 저항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저항을 줄이고 관절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무거운 저항을 빠른 케이던스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이게 자전거를 잘 타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그냥 우리가 공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속력 공식 있잖아요. 속력은 거리분의 시간.
이라는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지려면 거리와 시간을 줄여야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페달링을 시작하는 구간은 여기가 되는데 이 구간이 길어지면 이동거리가 늘어나면 시간이 늘어나니까 속력은 빨라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간을 최대한 짧게 움직이는 것이 속력을 빨리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배를 많은 힘은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없는 주행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심지어 전방 주시도 잘 안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워 공식으로 또 보면 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를 만들어내는 건 유형이 두 가지인 거예요. 힘, 이걸 기어비로 이야기를 하고 속도, 이걸 RPM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항을 픽스하고 RPM이 높아지면 파워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RPM을 픽스하고 저항이 무거워질수록 파워는 올라간다. 그럼 우리가 페달을 빨리 돌려서 파워를 높여야 될 때는 평지가 아니라 언덕이어야죠. 네. 평지는 저항을 무겁게 해서 빨리 달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워를 만들어내는 유형을 케이던스와 토크, 페달의 힘을 가해주는 토크로 이야기를 하는데, 페달을 빨리 돌려야 할 때는 지렛대가 짧을수록 유리하니 이때는 언덕에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저항이 무거워지려면 지렛대가 긴 게 유리하니 아무래도 안장 뒤쪽에서 미는 게 유리하겠죠. 언덕은 안장 앞쪽에서 네, 리치를 짧게 만드는 게 유리할 거고, 이 유형을 구분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언덕이 많은 투명 대회는 케이던스를 기반으로 세팅을 하는 게 유리할 거고, 예, 뭐 이게 평지가 쭉 있는 곳은 아무래도 무거운 저항을 예, 유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세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페달을 빨리 돌리는 방법도, 저항을 무겁게 해서 빨리 달리는 방법도 전부 다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라이더분들의 99.99% 현역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주행 자세와 한 가지 페달링으로 모든 운동 강도와 모든 코스를 다 타야 한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 실제로 그거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형의 자세와 페달링을 꺼내서 쓸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 유형을 골반 경사와 안장 위치, 그리고 그립 방법, 페달링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 그립은 손을 이렇게 꺾으면요 밀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이 그립은 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장 뒤쪽에 남게 될 것이고요. 안장 뒤쪽에 남는다는 건 앞꿈치가 들린다는 이야기죠. 이러면 페달을 밀 수밖에 없는 구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손을 이렇게 해볼까요? 얘는 네, 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그립은 안장 앞쪽이 아닌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것이고, 안장 앞쪽이 아닌 건 뒤꿈치가 들린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페달을 찍고 당기는 퍼포먼스를 강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은 페달링과 주행의 주행 전반에 영향을 미쳐 상체의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상체가 주행 컨트롤을 하는 첫 번째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전에 제가 거리분의 시간은 속력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팔꿈치, 엘보 각이 커지면 이 거리는 늘어날 테니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을 것이고요. 엘보 각을 맞추면 힙 각도에 영향을 미치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운동 강도는 뭐가 결정한다? 엘보 각도가 결정한다. 네. 그래서 상체 힘을 빼는 것은 그냥 정말 툭 하고 빼는 것이지 핸들을 밀고 누르고 당기고 엘보 각도의 영향은 운동 강도와 페달링의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페달링이 12시에 있을 때, 페달이 12시에 있을 때 앞꿈치가 들려있으면 미는 페달링, 수평이면 누르는 페달링, 들려있으면
찍으면서 나가는 페달링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발목 가동성이 좋으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있겠지만 발목 가동성이 안 좋은 분들은 얘를 굽히지 못할 거니까 미는 페달링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에 따라서 페달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서벨로나 서벨로는 우리 자전거는 밀어서 타세요 라고 설계했어요. 아루 그리고 벡터도 54는 서벨로 S5 맞추면 똑같아요. 이것도 뭐죠? 구스토 이런 자전거들은 밀리게 설계한 자전거고요. 타마 자이언트, 뭐 메리나 우리가 가장 좀 보편적으로 많이 아는 자전거들이 보통 누르는 자전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돼요. 당기는 대표적인 자전거가 트랙, 루 이런 자전거. 얘네들은 당기게 설계를 해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전거 지오메트리와 파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엉덩이와 햄스트링은 가장 큰 원을 만드는 근육들이라고 보는 게 허벅지 근육은 중간 크기 원을, 종아리는 가장 작은 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오롯이 당기는 페달링은 가장 작은 원을 만들어요. 그걸 압전강등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기는 페달링은 무거운 저항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근육이죠. 당기는 근육. 그래서 당길 때는 이 근육은 사실 당겨서 쓰는 게 아니라 밀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차 밀려면 12시에서부터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발목을 잡아놓고 그대로 넘어가면서 밀어야 온전히 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12시에 이미 다리가 이렇게 들려있으면 얘는 미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려가면서 밀어지게 되는 거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압전강근은 사실상 당기는 근육이지만 밀 때 시작하는 근육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직근은 완벽하게 대칭인 근육이에요. 그래서 나는 페달을 돌릴 거야 라고 한다면 직근의 자극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 왼쪽 발이 10시에 있으면 오른쪽 발은 5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칭 포지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얘가 끝나면 얘가 로테이션 받아서